왜? 먹어. 손 줘봐. 우리 같은 편이다. 이모님, 여기 잔치국수 하나 더 줘요. 저기 뭐야, 만두도 주셔야겠다, 만두. 전에보다 반은 더 받았어. 50은 줘요. 거래 후 그들은 정신없는 시장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어느 건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대뜸 머리에 총부터 겨누는데 무슨 놀라? 아니, 이렇게 간단히 제압된다고? 훔칠 거 아니고 끝말 좀 해줘. 그리고 당황한 엄철우 눈앞에 리태한 정찰 총국장이 등장하죠. 김두원이하고 박광동의 두 놈이 D-Day까지 정해놓고 뭔가를 꾸미고 있어. 중국 놈들한테 우리 공화국을 팔아먹겠다고. 리태한은 엄철우에게 사진 속 두 인물이 쿠데타를 계획 중이라며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두 인물인 박광동, 김두원에게는 각각 호위 총국 군대와 보위부 부대가 있어 자칫하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해당 임무를 완수하면 엄철호의 가족을 영웅으로 대접하겠다는 리태한. 대접하겠어. 나 총국장 명예로 담보한다. 한편 화려한 연말 분위기의 서울. 외교 안보 수사 곽철우는 토끼 같은 자식들을 앞에 두고도 일하느라 정신이 없죠.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종편하고 공중파하고 출구조사 결과 다 갔다 왔다. 평양에서는 제거 임무가 진행되고 와, 진짜 개 춥겠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곽철우는 중국 국가안전부 한국총책 리홍장으로부터 김두원의 사망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어? 김두원 국가안전보위부장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 옆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주북한 중국 국가안전부 수석이 북쪽에서 대규모 숙청이 있을 거라는 게. 다음 정권에 골칫대 안 아프겠네. 북에서 있을 대규모 숙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당선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자고 하죠. 당선인께는 알릴지요. 차차 알겠지 뭐. 그런 게 재미잖아. 안 그래? 한편 개성공업지구. 엄철우는 환풍구 사이에 총을 겨누고 같은 시각 박광동은 비장한 얼굴로 개시 명령을 내립니다. 개시하라. 박광동 기놈이 호위 총국의 총동원령을 내렸답니다. 박광동이 이 간다 새끼. 앞으로 항상 인생 한번 바꿔볼라 그러네? 아! 평양은 최고 용도사 동지께서 오십니다. 인민의 평양은 최고 용도사 동지께서 시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Overlord requesting search for one MLRF. 쿠데타 세력에 의해 인민무력상, 총참모장 등
인민 세력이 무참히 살해당하고. We've got the orphan located. We'll attempt communication. 환호가 가득했던 곳 또한 미사일로 인해 피바다가 되었죠. 이게 괜찮냐? 도망내놔! 도망내놔! 한테 다 당한 거야. 생존자들 남기지 말라. 소격도 인격별라. 빠지게 접어버리면 안전처리다 하고. 지루하지 즉하게. 모두가 이 잔혹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 장군님이야. 우리 장군님. 북한의 철우는 수미, 민경 그리고 총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는 장군님을 뒤에 싣고 핸들을 잡습니다. 허리! 이게 뭐야? 몸에 있는 것도 몰라. 장군님 숨도 못 쉬었어. 이때 주 북한 중국 대사인 당홍 차이로 인해 남쪽으로 가는 길에 차단문이 열리고. 어, 김경이, 단속을 여기서 마수해 관계를 두 알아. 저 떠오른 이거 저래. 에, 이대로 인다. 예, 알겠습니다. 차단문 개방하라. 가자, 잘쳐. 쿠데타 세력의 군용차도 거의 따라오게 되자. 철우는 남한으로 가는 길로 핸들을 꺾어버리죠. 한편 서울에서는 현 대통령과 당선된 차기 대통령이 함께 자리를 하던 중 오늘 새벽 미군 이사단 MLRS 한 대가 실종되었다는데 탈취된 MLRS에서 발사된 스텔린 두 발이 개성공업 지구를 폭격했답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인식표가 가짜라고 합니다. 오늘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 개소식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출입을 허가한 덕에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중국 인사들을 남한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남북 출입소를 열어달라는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열어주라고 하세요. 아, 이럴 때 도와야지. 청와대 명령입니다. 일단 통과시켜요. 북한 철우는 남한에 들어오게 되고 남한의 곽철우는 상의 없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듯하죠. We needed to clear our name. Now, we're convinced that a coup has broken out in the north. Word around town is that number one is dead. All wars begin with propaganda, Mr. Mock. 이후 엄철우는 곧바로 병원에 장군님을 옮겼는데 오늘 진료 끝났어요! 우리 분만 안 해요! 하필 산부인과를 고르게 됩니다. 치료하셔. 여기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 병원 아니요. 어서 봐주시오. 부탁입니다. 부탁 맞죠? 이 사람 우리 장군님 그렇게 부르지 마시라요. 결국 산부인과 의사가 북한 1호를 치료하게 되고 혈액형 뭐예요? 지금 언니 피가 우리 장군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까? 영광스럽겠습니다.
엄철우는 리태안에게 상황을 보고하죠. 개성이 박광동이 나누고 위원장도 직계서 왔는데 박광동이 기능이 빨라서 구태탈 동물에 지금 어디서? 예, 지금 위원장 동지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동지가 죽게 돼도 시신은 꼭 가지고 와야 한다는 리태안의 당부. 잘 듣소. 위원장 동지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구태탈은 성공하는 거지. 잘 후회하고 있으라. 곧 사람 몰아가서. 알겠습니다. 남한에서도 북한의 쿠데타 그리고 북한 1호의 사망 정보로 정신이 없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네요. 8.20 기각군단은 평양 외곽 남쪽에 주둔해 있는 게 쿠데타입니다. 실패한 건지 성공한 건지 빨리 알아보죠. 저 개성공단 폭격 때 북한 1호가 사망했다는 정보입니다. 북에서 선전보고할 겁니다. 박철우 씨, 대체 정보 출처가 어디야? 정보는 미국 CIA이고 선전보고는 중국 국가안전부입니다. 가능한 처치를 마무리한 산부인과 의사는 손상이라 분한만 했고요. 대퇴동맥 파열인 것 같은데 압박 지혈밖에 못했어요. 두개강에도 이런 게 박혀있다는 건데 난 못해요. 의사인데 왜 못하고? 부인과 의사지 신경외과 의사가 아니라고요. 이 배에 든 게 애가 아니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다고 해서 기태까지만 부탁합시다. 수술 후 바로 신고 전화를 하게 되고 대통령이 와 있어요. 위원장 동지를 어디 있어요? 엄철우는 위원장 동지를 찾는 두 남자를 병원에 들이게 되는데 이 둘은 쿠데타 세력이었죠. 부순해, 다 응급차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오던 중 수미가 총상을 입게 되고 언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큰 병원으로 가야 돼요. 안 돼요. 숨어서 치료할 만한 데를 찾소. 언니! 수연아. 정 많은 산부인과 의사는 자신의 친구까지 동원해서 수미를 치료하려 하지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빨리 빨리 이쪽. 야 뭐야 이게. 야 외상환자는 응급실로 가야지.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도와주면 해치지 않겠어. 일단 사람부터 좀 살리자.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아니, 치료들 안 하고 뭐 합니까? 언니, 언니! 일산 산부인과 현장 상황 보고 들어왔습니다. 시신 세 구가 발견됐는데 전원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된답니다. 북한 공작원이 죽어? 그 총격전이 있기 20여 분 전 112로 신고가 들어왔었답니다. 북한 네. 대통령이 와 있다고. 조마
권숙정 80년 얼음 선불. 어, 세림아. 엄마 있지? 숙정이 아줌마. 이때 남한의 곽철우 또한 전 아내의 병원으로 향하게 되고, 내가 여기 이 주소로 가 있을 테니까, 근데 내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안 받으면 그때 이쪽으로 경찰, 아니 특수부대 보내. 알았어? 예? 한 시간이야. 서미! 서미! 수현아! 수현아! 어? 북한의 엄철우와 만나게 됩니다. 여보! 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정말 죄송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묵국가 갖고 오라. 앉아! 저쪽에 있는 사람, 그쪽 이러지. 너 뭐야? 우연히 차고 넘쳐서 이런 우연이 다 있네. 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야. 이쪽 남한 이런 모시는 사람. 북한에서 곧 선전포고를 할 것이라며 곽철우는 엄철우를 설득하려 하죠. 살려낼 테니까 북으로 어떻게 데려갈 건데. 죽는다 새끼가. 그쪽에는 이러 죽이려고 했던 애들, 그쪽 북한 애들이잖아. 북한에서 곧 선전포고일 거야. 북한에서는 해당 쿠데타가 남한의 소행이라는 뉴스의 보도를 진행하고, 7사령부 간부들을 노리고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상한 짓 하면 싹 다 쏴주리라. 남한에서는 계엄령 발표를 준비하게 됩니다. 계엄령 발표 준비하세요. 북한의 엄철우는 리태안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고, 장군님,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선전포고도 뭡니까? 평양 쥐고 있는 거에 누구가? 박광동이 평양으로 밀고 뛰가는 걸 막을 방법이 선전포고밖에 더 있겠어? 이제 막 감청당하고 있습니다. 일산서 공격받아 싹 다 죽을 뻔했죠. 남측에 도움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전화를 마치고 나온 엄철우는 때마침 도착한 남한의 특수부대에게 둘러싸이게 되지만, 모든 게 호위 전국장 박광동의 쿠데타 때문에 벌어진 일이오. 선전포고는 연극이며 전쟁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측의 도움이 필요하니 남한 정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쪽 정부를 설득해주시오. 핵폭발로 발생하는 EMP에 의한 피해가 막대할 걸로 여겨집니다만, 기꺼이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란 최후의 카드지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선제 핵 공격에 생포한 북한의 엄철호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 군복과 초콜릿은 차량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따로 보관해. 이거는 디지털 포렌식 시리얼이라고. 예. 거짓말 탐지기로는 다 사실만 얘기한 걸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될 상황이, 전 마누라 챙기러 갔다가 적국의 수괴를 생포를 하고. 아주 훌륭해. 저쪽. 저쪽에선 여기가 안 보이죠? 예. 이야기할 게 있답니다. 우리 위원장 노지 상태는 어떠소? 이제 위원장 노지 잘못되면 기근 다 남쪽 때문이요. 난리는 그쪽에서 다 펴놓고 왜 잘못되면 다 우리 탓이에요. 1차 조사는 대충 끝났으니까 잠깐 쉬어요. 위원장 노지 잘못되면 그때 전쟁뿐이요. 오케이. 나야, 햄버거 사왔다. 햄버거. 북한에서 햄버거 뭐라 그러지? 뭐 고기 곁들인 빵 뭐 그러나? 조사서 보니까 그쪽 이름도 철우대. 엄철우. 우린 정말 진짜 운명인가 봐. 나도 철우야, 곽철우. 나는 발글처리 지부자 쓰는데. 내가 한 살 형이더라? 말 놓는다. 대꾸라도 좀 해라. 아이고, 참. 야. 야, 여기 의사 불러라! 어? 됐어. 이거 다 갖다 놓고. 이건 달라 그러네? 주자. 인생 9마리는 아니어도 3마리나 남은 놈이. 햄버거 먹을래? 곽철우는 엄철우를 통해 리태안 정찰총국장이
땅굴을 개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중에 대여섯 개는 개통 가능하다고 들었어. 비상시 개통 명령하서라면 총구청도인지 뿐이야. 총국장이면 리태한 정찰총국장 얘기하는 건가? 리태한 정찰총국장 대표적인 대남 강력파인데? 기타식으로 나올 거면은 종구청 동지 내려오자마자 사살하고 존재하면 될 거 아니야. 날 회담장으로 데려가줘. 직접 만나 해명하고서. 아, 리태환을 직접 만나 직보할 정도로 아주 가깝답니다. 정찰총국장 리태환이 얘기하는 건가? 예. 그럼 우리 쪽 신뢰도도 높이고 회담 속도가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우린 공비랑 일 안 해. 그는. 아니 공비랑요. 공비 덕에 회담하는 주제에. 뭐야 임마! 그렇게 남한과 북한의 두 철우는 은근한 케미를 자랑하며 리태안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북으로 귀환하는 거 동의 끝났어. 본인이 귀순한다 그러면 모를까. 지금 무슨 말본데요? 안전한 곳에 있어.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재밌어 아니면 매사 깊게 장난치기요? 내가 애가 둘인데 지금 여기 장난치게 생겼어? 자 잠깐만 이거 보자. 이거 뭐야? 의 정부인데 땅굴로 온다며. 여기까지 땅굴 봤어? 혹시 북한에서 두더지도 먹어? 기딴 거 안 먹소. 두더지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땅굴을 잘 파오? 통일되면 지하철은 당신 네들이 다 파오. 여긴데? 아, 남조선 이래 전쟁하 갔다고 부대 정말 많이 망쪘구만. 야 빨갱이 그 군부대 식당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삼촌이 그쪽 아버지 삼촌이랑 싸울 때 만든 음식이 부대찌개야. 역시 미제레 원재로 만든 부대들이구만.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하여튼 빠져가지고 진지 잡히셨다. 진지 잡히셨어. 아니 배 안 고파? 일 없어. 우리도 밥 먹고 가자.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중간에 맛있는 식사도 하고. 왜? 먹어. 손 줘봐. 우리 같은 편이다. 이모님 여기 잔치국수 하나 더 줘요. 저기 뭐야 만두도 주셔야겠다. 만두. 기쪽도 새터민이요? 여기 손님이 없어요. 여기 전방이라서 다 피난 가셨나? 이모님 피난 안 가세요? 전쟁 나면 뭐 조선 전지 안전한 데가 어디 갔다고. 저놈에 있는 가족이 더 걱정이야. 내가 이거 풀어줄 테니까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 그 일이죠.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 자술서 보니까 가족 관계 만산 같은데. 난 13살짜리 딸이랑 10살짜리 아들이 있어. 전 부인은 봤지? 그 우사 선생하고는 왜 헤어졌어? 아이고. 음악 들을까? 내 배내하고 요들목은 언나가 하나 있어. 쥐디라고 남자성 가수라던데. 걔 모르면 간첩이지. 엄철호의 딸아이가 좋아하는 쥐디의 노래까지 들려주며 도착지로 향합니다. 언나가 좋아. 걔가 기집 애들한테 인기가 좋아. 이거야, 그냥 들어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어차피 나 혼자였지. 오늘 밤은 삐딱하게 보라 보라.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사람도 안 보이니? 여기선 잘 안 보여. 지금 리태한이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가까운 데 있다고 얘기를 해. 지금 가면 박수진은 지랄한다 아주. 갑작스러운 저격이 시작되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뭐야? 저격이야? 어? 집착하고. 10.7 이쪽 군병력 보내. 타! 빨리 타!
뭐 믿으니까 준 거다. 지금이요. 엄철우는 리태한 정찰총국장이 타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차량 안에서 박광동을 발견하여. 내게는 엄동무, 이 임무 마치면 영웅 가족으로 대접하오시. 그대로 사살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너 뭐야? 전쟁을 막을 일이란 기회였어, 이 네, 외교부 수석 박철입니다. 위원장 동지는 어떻습니까? 일부 반동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략군은 내사 모두 장악하고 있으니까 걱정 놓아서 반동역전 무리들을 제거하고 선제포고. 청와대에서는 선제 핵폭에 대한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고. 생명을 담보로 확률 50%짜리 도박을 하겠다는 겁니까? 북한 동포들이 자기들한테 핵을 쏜 우리를 동포로 인정하겠습니까? 다들 자리 좀 비워주세요. 이제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좋은 명분과 기회가 있었어요? 대한민국과 우리 차기 대통령한테 멋진 선물 한번 하게 해줘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인구 성장률 다 뒷걸음질 치고 있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원래 하나 있던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는 당위가 이해 안 되면은 이게 눈으로라도 통일 봐봐. 난 절대 선제 핵폭에 동의 못해. 헌법상에 내가 아직 결정할 임기가 남아있다는 게 불행인 거지. 역사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임기가 남았다는 게. 같은 시각 곽철우는 자신을 대신해서 총을 맞은 엄철우의 치료 과정에서 그에게 폐암과 췌장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말기 췌장암 소견도 확인됐고요. 언제 사망하셔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모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이고. 가만히 푹 잤어. 다행인데. 그런데 박광동이는 왜 죽였어? 기근이 내려맡은 명령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박광동의 행보가 앞뒤가 안 맞아.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좀 쉬고 있어. 대통령 전합니다. 1번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으로서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북한 쿠데타의 진정한 배후는 사실 리태안이었죠. 주인이 됐다는 것만 선포해도 알아서 죽을 놈이 놔둬라. 쏠 거가 안 쏠 거가. 할 말 있으면 하라. 내래 받은 임무대로 평양을 지켰을 뿐이오. 누구한테서 지키는 거가 중요하디. 승인 장치 어디서. 그는 병력을 이끌고 평양의 군권을 장악한 뒤 핵 승인 장치를 요구하지만 위원장 동지께서 항상 차고 다니십니다. 암호기고 두 개 중 한 개는 위원장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마침 걸려온 엄철우의 전화. 지금 미제 핵 폭격기가 가고 있답니다. 선전포고의 취소. 예? 리태아는 위원장의 시계를 들고 접선하자며 선전포고는 곧 취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기감은 어디서 누구랑 접선합니다 갔습니까? 전화를 마친 후 곽철우에게 통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던 엄철우는 중국 통해 이미 한다고. 선전 보고도 어차피 쥐어할 거였다고. 그 시계 얘기 뭐고 접선한다는 것도 뭐야? 위원장 동지 시계 말이요. 기거를 가지고 북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이요. 위원장의 시계가 핵미사일 암호 발생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자신이 속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청와대의 경호원으로 위장한 공작원들이 외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외상이 심합니다. 지금 당장 출원하면 죽습니다.
위원장의 수술이 진행될 병원 내부로 들어오면서 수류탄! 플래시! 결국 최명록과 엄철우 두 사람은 위원장이 있는 수술실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치열한 혈투 끝에 최명록은 수술대에 누워있는 북한의 1호 쪽으로 총을 겨누게 되는데, 2017년 개봉한 영화 강철비로 북한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북한의 1호와 엄철호가 남한으로 피신하면서 벌어지는 남북한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정우성, 곽도원 그리고 조우진 배우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더욱더 깊은 몰입감을 주는 영화인데요.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강철비 추천드리면서 더욱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